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4명의 전문가가 상승장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이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홈세타홀딩스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훈 차장 상승장에 KCC 주목하고 있고요.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마이크로 컨택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상승장에 반도체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RF세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훈 전문가님, 코스피 2550선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 코스피 지수의 탄력도가 상당히 좀 양호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삼성전자는 그거에 비해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못했지만 오늘은 좀 거기에 따른 상승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8월 소비자 신뢰 지수를 비롯한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매파적인 발언들을 이어갔던 파월 연준을 비롯한 연준에서 일단은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완화되었다라는 점에서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들이 좀 높아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현상과 함께 흐름들이 이어진다라면 한국 증시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테슬라의 상승, 그다음 엔비디아의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수급들을 살펴보면 선물 쪽에는 좀 강한 수급들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물 시장에서의 중심이 돼서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또 업종별 순환매들은 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실적과 함께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 소비주라든가 반도체, 그다음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또 로봇 섹터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좀 무난한 시장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이런 영향이 우리 증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욱 차장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종목별 장세가 더 심화되겠죠. 우선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연준의 추가 이 긴축 가능성 약화는 됐긴 했지만, 하지만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됐다는 부분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지수의 이 상승이 오늘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계속 지속될지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어제도 그렇지만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 반도체 지수가 크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특히 이제 이 테크주 최근에 또 우리나라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 AI 관련과 되는 또 이제 AI 관련주 안에서 또 이제 종목별 순리화가 될 텐데 그만큼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으로 유동성이 좀 강하게 몰리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은 또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이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지난주랑 많이 달라지고 있죠. 뭐 이 큰 이벤트도 끝났고 또 이제 중국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진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은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이 종목별 트레이딩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홈센터홀딩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뭐 레미콘, 아스콘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관련해서 좀 움직임을 좀 보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최근 대국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무회의의 이름점이 좀 통과됐다라는 점에 따라서 좀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이 강하게 좀 동반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일 국토부가 또 TK 신공항 건설 추진단을 다음 달에 좀 출범한다라는 소식들까지 좀 전해지면서 이러한 신공항 관련된 모멘텀들을 좀
대체적으로 적용되는 모습들이고요. 특히나 경북에서 지금 현재 신공항 관련된 예산들을 급격하게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내년에 실질적으로 착공 가능성에 대한 여부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단기 시세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국인 수급들도 함께 동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신다면 좀 번쩍이는 시세가 나올 때 수익 신호하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홈세타 홀딩스 관심 종목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 긍정적인 점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사장님. 저는 이제 KCC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뭐 K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요소가 좀 많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도료나 도료가가 이제 호조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도료 같은 경우는 현대차나 기아차 쪽에서 판매가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좀 조선 오팡이 좋아지면서 이 선박용 도료의 이 판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실리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범용 쪽에서 시황 부진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고부가치 실리콘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실적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상반기 때를 약간 저점으로 하반기 때가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수급도 괜찮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현재 주가 수준이 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자산 가치로만 본다고 한다면 지금 0.5배 이하에서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삼성물산 그리고 HD 현대 뭐 한국조선해양 뭐 지분 가치만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KCC의 이 현재 주가 수준은 저평가가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KCC나 이 대주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고객사가 좀 튼튼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 가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그 어떤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기업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좀 가격에서 수급이 몰리고 있을 때 좀 매수세가 거래량 관과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KCC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